간밤에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5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표들 위주로 먼저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 유럽 측에서는 금리 인하에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3개월 만에 0.2%포인트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는데 이로써 오늘 유럽 증시에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ECB는 이번에도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섰는데요.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3.65%로 0.6%포인트, 그리고 예금금리는 연 3.75%에서 3.5%로 0.25%포인트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ECB는 지난 6월 세 가지 정책금리를 모두 0.25%포인트 내리면서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한 바 있는데요. 시중은행이 ECB의 하루짜리 단기 자금을 막힐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보통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용자 금리로도 불리고 있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7일물에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인데 이달부터는 이 예금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를 기존 50BP에서 15BP로 줄이기로 하고 이날 정책금리를 조정한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초과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기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금리 인하가 필요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지금 전망치 자체는 기존의 0.9%에서 0.8%로 하향 조정이 됐고 내년 전망치 역시 1.4%에서 1.3%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제적으로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연달아 나왔는데 다음 주 FOMC에서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연준이 어떤 스텝을 밟을지 그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지표가 오늘도 나왔죠. 지금 8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는 0.2%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고 동시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지표를 통해서 다음 주에 연준이 베이비 컷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더 대세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CPI와 연달아서 발표된 8월의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월가 전문가의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연내 한두 차례 빅컷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도 여전하고요. 지난달 도매 물가 상승세가 월가의 예상을 조금 웃돌았지만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8월 미국의 PPI가 전월 비해서 0.2% 상승했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1.7% 상승을 했는데 이 PPI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올해 2월 이후로 처음으로 2%대를 하회했습니다. 이 물가 상승세가 6개월 만에 가장 둔화된 것인데 이 식품이나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8월의 그런 PPI는 전월 대비 0.3%, 연간으로 보면은 3.3% 상승을 했습니다. 8월 PPI에서는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가장 크게 올라왔는데요. 이 서비스 지수는 전월보다 0.4% 상승을 했고요. 지난 7월 하락세를 나타냈었던 서비스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PPI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CPI의 선행 지표로 보통 여겨지고 있는데 CPI와 반대로 PPI는 현재 시장 예상치를 어느 정도는 또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베이비 컷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지난주 동안 이루어졌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전주 대비 2천 건 늘어나면서 23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전망치인 22만 5천 건을 수폭 웃돌면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속도를 봤을 때는 급격한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다수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일단 CPI에 이어서 PPI까지 어느 정도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에 부합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0.25%, 이 베이비 컷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개별주들의 소식도 함께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오픈 AI가 추론을 하는 챗 GPT인 오픈 AI O1을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옴니 버전보다도 더 고도화된 AI의 챗 GPT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오픈 OAI 같은 경우는 그동안 스트로베리라는 코드명으로 추론 능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해왔던 AI 모델입니다. 이 오픈 AI 수석 과학자인 야쿠 파초키는 챗GPT와 같은 이전 모델은 질문을 하면 즉시 응답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영어로 문제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각도를 찾아서 최선의 해답을 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픈 AI는 이 모델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시험에서 이전 모델 정답률이 13%인데 비해서 이 수익률을 83%의 정답률까지 끌어올렸다라고 설명했고요. 이전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물리학자들의 복잡한 수학 공식을 만들어주고 또 의료 연구자들의 실험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챗GPT 플러스와 챗팀즈 서비스 가입자들은 먼저 이 오픈 AI 5원 기술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새로운 모델은 오픈 AI가 인간 수준의 AI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해당 GPT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한국인들만 알아볼 수 있을 법한 한국어도 완벽하게 영어로 번역을 해내면서 AI에 대한 고도와 이 기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체크가 가능한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오픈 AI의 5원 시리즈, 또 오픈 AI 안에서 또 AI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로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올릴지도 함께 집중을 해보시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했던 애플이 그 당시에 발표했던 에어팟 프로2와 놓고서 이 보청기 기능을 미국 FDA로부터 가을 안에 승인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었죠. 다만 간밤에 보청기 기능을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FDA로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에어팟 프로2의 보청기 기능은 경증에서 중증도까지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를 위해서 설계가 됐는데요. 에어팟 프로2는 곧 출시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청기로 전환할 수 있고 이용자의 청력에 맞게 소리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놓고 FDA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용자 청력에 맞게 설치가 되면 에어팟 프로2가 18세 이상의 경증에서 중증도의 청력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리를 증폭하기 위한 비청 방식 보청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의료기기나 방사선 보건센터 국장 대행으로 일을 하고 있는 미셸 타퍼 같은 경우도 청력 손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라면서 이번 승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청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애플의 새로운 모바일 운영 체제인 iOS 18을 탑재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청력 테스트를 먼저 받을 수 있고요. 에어팟에서 즉시 제대로 들을 수 있게 알맞은 수준으로 소리를 실시간으로 증폭해주는 개인 맞춤형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전 세계 15억 명 정도가 난청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에어팟 프로2를 통해서 해당 환자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또 보청과 관련된 기능을 맞아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비트코인 추가적인 하락 없이 제자리에서 머무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현재는 5만 8천 달러 선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탠다드 차타드가 간밤 보고서를 통해서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미국의 대선과는 상관없이 비트코인이 연말에는 결과적으로 최고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만약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면은 12만 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해리스가 승리하게 된다면 기존 올타임 하이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이의 변동성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